중국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나흘 연휴를 만들었는데, 때문에 중국에서도 유명 관광지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고 있고, 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. 베이징의 만리장성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이는 인간장성으로 변했습니다. 태산과 황산 등 이름난 산들도 등산로마다 사람들로 빼곡합니다. 관광지 입장에 두세 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. 베이징 고궁박물관은 하루 8만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요. 관람객이 몰리면서 나흘의 연휴 기간 입장권은 이미 매진됐습니다. SNS에는 괜히 여행 나왔다고 후회하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. 중국 노동절 연휴 첫날인 지난 1일 철도 이용객 수는 1724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표 없이 무작정 열차에 오른 사람들 때문에 정작 표를 산 승객들이 타지 못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. 사고도 잇따라 쓰촨성의 한 놀이동산에서는 미끄럼틀 가드레일이 망가져 두 명이 숨졌고, 허베이성에선 회오리 바람에 놀이기구가 뒤집혀 어린이 두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. 나흘의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약 1억 6천만 명. 중국 정부는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에 중국 내 관광산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%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.